꿈나무 친구들 반가워요. 봄이 오면 벚꽃이 참 예쁘게 피죠. 꼼꼼 삼촌도 벚꽃을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요. 그런데 벚꽃은 순식간에 폈다가 금방 사라져서 아쉬워요. 그래도 벚꽃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꼼꼼 삼촌이랑 오늘 벚꽃 종이접기를 해볼게요. 이번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은 분홍색 색종이, 갈색 색종이, 풀, 가위예요. 자, 그럼 먼저 벚꽃을 접어볼까요? 먼저 분홍색 색종이를 가로로 반 접고 다시 반 접어주세요. 네모가 4개 나오죠? 그럼 가위로 쓱싹쓱싹 오려주세요. 그럼 작은 네모 색종이가 4장 나와요. 작은 색종이 한 장이 벚꽃 한 개가 될 거예요. 이 작은 색종이를 가로로 길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 오른쪽 네모를 X 모양으로 접어줄 거예요. 대각선으로 한 번, 두 번 접어주세요. 그럼 가운데 만나는 중심 보이나요? X자가 없는 왼쪽 네모의 아래 꼭지가 오른쪽 X자 가운데 오게 맞춰주세요. X자 가운데 와 있는 뾰족이는 위로 들어올려 왼쪽 선과 만나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오른쪽 아래 뾰족이는 접혀있는 선에 맞춰 위로 들어올려 접어주세요. 날개를 뒤집어서 접어줘요. 선에 맞춰 꾹꾹꾹. 이제 왼손으로 뾰족한 부분을 꾹 잡고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. 위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둥글게 살짝 곡선을 주면서 잘라줘요. 펼쳐볼까요? 짜잔! 벚꽃이 나왔어요. 벚꽃을 뒤집어주세요. 움푹 들어간 부분 보이나요? 여기 가운데 선을 접을 거예요. 가운데 선을 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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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5번 접어줘요. 그런 다음 선을 기준으로 1mm씩 잡아서 접어주세요. 짜잔! 예쁜 종이 벚꽃이 만들어졌어요. 그럼 이제 벚꽃을 붙일 나뭇가지를 만들어 볼까요? 먼저 한 장을 삼각접기 해주세요. 그리고 다시 펼쳐서 접은 선을 중심으로 다시 삼각접기를 해주세요. 마치 아이스크림 콘 모양 같죠? 이 상태에서 접은 선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삼각접기를 할게요. 그 상태에서 반을 접어주세요. 끝이 뾰족하게 잘 접어주세요.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야 해요. 삼촌은 하나를 미리 만들어놨어요. 다 만들었으면 벌어진 사이는 풀칠해서 붙여줘요. 두 개를 포개주세요. 나머지 벌어진 사이에 풀칠해주세요.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쓱싹. 삼촌은 작은 가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. 그리고 붙이고 싶은 위치에 풀칠해서 붙여주세요. 여기에 아까 만든 벚꽃들을 붙여보아요. 종이벚꽃 최종 완성! 나뭇가지에 예쁜 벚꽃이 피었네요. 벚꽃이 너무 빨리 져서 아쉬웠는데 종이벚꽃으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